실린더 헤드를 탈거를 했고, 탈거해서 이렇게 보면 피스톤에 밸브랑 키스한 자국이 있어요. 전부 다 두들겨 맞이는 적이 있고요. 이거는 밸브가 아마 조금씩 데미지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탈거된 실린더 헤드의 안쪽 면이고, 물을 버봐야 가장 정확하긴 한데,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얘를 빼보는 게 제일 좋겠죠, 밸브를. 밸브를 한번 전부 다 빼볼게요, 일단. 자, 여기 펀치가 지금 없어가지고, 일단은 마커로만 체크를 했어요. 밸브의 번호를 체크하고, 여기가 이쪽이 1번이니까 1번부터 차례대로, 8번째 밸브는 체크할 필요가 없겠죠. 여기까지 다 체크하는 애들도 있더라고. 밸브의 키를 빼는 방법. 아, 어디다 쓸까? 키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큰일 나죠, 잃어버리면. 얘네 가게 많아. 진짜 없는 게 없거든. 8년을 했는데. 자, 다 뽑았어. 풀을 이렇게 빼보면 휘었는지 안 휘었는지 눈으로는 확인이 힘들고, 일단 이 움직임을 봐요. 이 움직임을 이렇게 잘 움직여야 되는데, 얘는 지금 안 움직여요. 여기서부터 안 움직여. 이거 휜 거예요, 이거. 이거 휜 거고. 얘도 안 움직여. 이놈도, 오우씨, 휜 거고. 얘도 꺾였어. 무슨 소리야? 아씨. 지금 배기 쪽은 움직임이 원활한데, 혹시 모르니까 꺼내놓고. 문제없어. 많이 휘지 않은 것들은 여기서 때리는 소리를 들어요. 밸브의 휨은 지금 이렇게 뭐 많이 휘었으면 밸브가 여기서 잘 안 움직여서 확인이 되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빼면 되고, 살짝 휘는 것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빼놓고 얘를 닫아줘요. 이렇게 닫아보면 휜 밸브는 소리가 달라요. 툭툭툭툭 맑은 소리가 아니라 맑지 않은, 그러니까 둔탁한 소리로 바뀌면서 투시가 나요. 그래서 밸브가 휜 거는 소리로 보통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단 요 세 놈은 흡기 쪽인가? 흡기 밸브 세 개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아, 안녕. 그리고 나머지는 클리닝을 해가지고 잘 써야겠죠? Nope. 표시해놓은 이유가, 다시 쓰려면 자기 자리에서 위치 변경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해놓은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위치 변경이 있으면, 이 뭐라 그래야지? 우리 스라시라고 그랬는데, 밸브 스라시. 뭐라고 해야 되지? 밸브 랩핑. 밸브 랩핑을 오랜 시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본인이세요? 어? 일본인이세요? 일본인? 이렇게 머리 이렇게 묶을까요? Oh no. 자, 이렇게 해서 밸브는 휜 거를 확인했고, 여기에 있는 카본들은 이거 어떻게 제거하냐면요, 이 카본들은 불 질러버리면 돼요.
불질러 버려서 제거하고, 가열 플러그는 불질렀을 때 빼버려야 되고. 모자처럼 생긴 이 가이드 실이 보통 엔진 오일을 먹는 주범인데, 사실 디젤은 여기서 잘 안 먹어요. 근데 밸브 랩핑을 하려면 교환을 해야 되고, 지금 요 정도 키로수 되면 보통 이게 이제 탄성을 잃기 때문에 얘도 패대기. 불쇼 한번 해야 되는데 이거. 자, 가이드실 다 뺐고, 끝에 끝. 실린더 블록의 헤드 면 부분을 그라인더로 살짝씩 쳤어요. 이게 세게 밀면 알루미늄이라 여기를 파먹어 버리기 때문에 세게 밀면 안 돼요. 이게 힘 조절 잘해야지 나니까 하지. 뭘 그런 아니야. 체중을 실어서 이렇게. 그게 내가 키가 작아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야. 그래서 딱 또 찍어드렸습니다. 아, 그래, 잘했어. 야핀 새끼. 이렇게 해서 깨끗이 밀었고, 헤드는 블루 카본을 제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부품들은 좀 청소를 하고 이제 조립 준비를 해야죠. 야, 이거 막 녹는다, 녹아. 오일 관리가 잘 안 됐었던 차인데, 차에 끊어진 차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오일이 진짜 떡이야. 내 생각에는 적당히만 갈아줘도 이게 이렇게 잘 끊어지진 않을 것 같아. 물론 뭐 잘못 만들기도 한 건데, 오일 진짜 가지 않은 차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끊어져서 오더라고. 지금까지 체인 작업하면서 항상 느꼈던 바가 그래요. 이거 이따 양치해야 되는데. 그걸로 양치하셨나요? 아니, 안 되겠지? 하실 수 있어요. 파이팅이야? 그럼요. 고마워, 응원해줘서. 해보시고 알려주세요. 전 안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널 갈구는 거야. 빵! 그니까 저도 공동체 의식이 없어. 나 땐 말이야. 나도 안 했을 거야. 완전 새 차 만들기. 이렇게 내렸는데 적당히 닦아야 되지 않겠어? 그럼요. 손가락 제가 뿌릴까요? 아니야, 이게 은근히 쾌감이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재밌는 건 내가 해야지. 힘든 건 제가 하고. 어렵고 힘든 건 내가 하고. 끝나고 싶어. 역시 정해져 있었어, 답은.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게 닦은 거밖에 없다. 무슨 말씀이세요? 뭘 고친 적이 없고 맨날 세척만 한 것 같아. 닦은 기억밖에 없다고. 부품 닦고. 아닌데. 많이 봤었는데요, 저는. 응? 정비하시는 것도 많이 봤는데. 아, 그래? 준비는 했겠지. 기억나는 건 닦는 것만 기억나서 그렇지. 알코올성 침해도. 역시 잘 닦으시네요.
이런 희열을 누구한테 만들어주냐. 오일을 진짜 안 갈긴 안 갈은 차야. 많이 안 좋아해? 디젤은 이렇게 가솔린처럼 막 카본 끼기가 힘들거든, 오일이. 엔진 열이 높지 않아서. 근데 이 검정색, 디젤도 오일 잘 관리한 차들은 내가 엔진 작업하고 손을 닦잖아. 잘 닦여. 오일 관리 안 된 차들은 손이 아깝고. 비누를 하루 종일 문질러야 되잖아. 경유로 이렇게 닦았을 때는 손을 어떻게 닦냐면 새 엔진 오일 있지? 네. 엔진 오일을 손에다 문대. 비누 칠하듯이 계속 문대면 찌든 때가 싹 빠져. 그리고 그 오일기만 닦으면 되네. 아주. 피부에도 좋아. 바셀린 바른 것처럼. 바셀린도 세척작용 좋던데. 피부에 좋다는 거는 검증은 된 건 아니니까 나중에 또 이상한 댓글 달릴라 또. 농담을 다큐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아서 무섭다 해주시면 조심해야 되겠어. 농담 한마디를 못해. 근데 젊어 보이세요, 그거 입으시니까. 이렇게 입고 다니까? 좋은데요? 상처가 있지? 이거 부서진 조각들이 났나? 여기 상처 있으면 안 되는데. 오 씨, 얘 못 쓰겠다 이거. 이게 여기 상처가 있으면 이게 가이드실, 이게 휜 것 같아. 가이드실이 여길 잡고 있기 때문에 일로 오일이 새 들어가. 얘는 요 대가리 부분 이쪽은 깨끗해야 되거든. 못 써 얘는. 가버려. 톡스를 낀다는 아이디어는 제 아이디어예요. 왜 뺏어가요?